중복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나간 돈을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거를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낸다고 하면은 1년이면은 한 240에서 360만 원. 20년이면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불필요하게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벽교 여러분들. 오늘은 라이 씨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 그 다마고치 영상 진짜 잘 보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처음에 보다 엄청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엄청 팬이 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도 이제 벽조님들에게 돈이 되는 되게 좋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거예요. 새로 바뀐 내용이라서.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조금 더 꿀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네. 제가 실손보험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실비보험은 뭘까요? 실비, 그 병원 갔을 때 막 청구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실손보험은 병원 갔을 때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서 청구를 하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이죠. 네. 실비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사실 몰랐어요.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이 맞는데 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기에 실비보험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럼 실비보험은 이제 하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80%를 돌려받는다. 그럼 80만 원을 돌려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실비보험을 A사에도 가입하고 B사에도 가입하고 C에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8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왠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각각 80은 아니지만 조금 낮은 퍼센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 틀렸나요? 다른 말... 아, 네. 이게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비례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회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각각 A사, B사, C사에서 80만원씩 받는 게 아니라 전체 100%라고 봤을 때 내가 가입한 90에서 80%만 지급을 받습니다. 여러 회사를 가입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을 해줘요. 헐. 네. 막 3개 가입돼 있으면은 30, 30, 30 이상.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헐,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비는 굳이 중복 가입은 안 하셔도 되는 보험입니다. 그러게. 근데 만약에 제가 두 개가 보험이 있는데 하나에만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럼 거기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30%고 다른 데서 30%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50%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 비율을 나눠서 지급을 해줍니다. 더 귀찮게 되는 거네요? 이거는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청구를 하면은,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각각 회사별로 우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반반씩 지급을 해주는 두 회사가 있으면은 알아서 지급을 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중복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실손 보험인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중복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중복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 실비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회사에서도 나가고 나도 개인으로 나가고. 그러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내가 회사에서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개인 보험만,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 실손을 중지하든지 회사의 실손보험을 중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실손을 안 내면은 그 돈을 안 내도 되겠죠? 네. 그렇죠? 중지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내 돈을 남길 수가 있는 거고. 오. 그리고 회사 실손을 중단을 하면은 회사 실손에서는 그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안 내는 기간 동안에 그 보험료를 직원들에게 돌려줍니다. 네. 그런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박인데요? 네. 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꿀팁을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약간 그 환급금을 구직청에서 반년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50만 명이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도 분명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분명 있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가입해 주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대박.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돈 아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네요. 네. 근데 그 실손이 세대별로 다르다고 했는데 네. 단체랑 개인이랑 그 실비가 똑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게 실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장 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자료를 이제 띄워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개인 실손 보험은 그 이번 한도가 5천만 원까지가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단체 실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뭐 1천만 원이나 3천만 원만 가입하시게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가 내가 혹시 진짜 큰 병에 걸려서 뭐 1천만 원 이상 되는 병원비가 나왔는데 이게 한도가 1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동의를 하거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회사 실손만 유지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개인 실손을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네. 그 한도가 다르군요. 한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어느 보험을 중지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사실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회사 실손이랑 개인 실손이랑 중복 가입되어 있는 법을 그럼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내가 어느 보험사에 어떻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내가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실비가 하나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쉽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셀프와 가입이네. 제가 이 홈페이지도 링크 화면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서 불필요한 보험료 안 나가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거.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즘에 되게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굳이 이제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되게 불필요한 거를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낸다고 하면은 1년이면은 한 240에서 360만 원, 20년이면 한 7천만 원,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불필요하게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실비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내 건강보험도 내가 혜택을 못 받는데도 거의 한 7천만 원이면 차보다도 더 비싸죠. 네, 그런 돈을 내면서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비도 중복가입, 다른 건강보험료도 불필요한 것들 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내가 가입된 보험을 확인을 해보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까 라이 씨 말하셨던 네. 것처럼 보험은 되게 용어가 어려워요. 한도도 그렇고, 가입하는 기간도 그렇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내가 뭘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를 믿고 연락을 꼭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제가 댓글에 제 전화번호 나가죠? 네네네, 네. 나가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백조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결님 이제 영상이 나갔을 때면 유부남이 되어 있겠네요. 아, 네, 제가 영상 찍고 다음 날 바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오늘도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백조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